Who wants to start? 여기 한 부부가 이혼을 하기 위해 상담소에 왔습니다. 이혼하기 전에 서로의 장점에 대해서 써보라고 하네요. 그리고 4주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인 찰리는 연극 연출가이며 아내인 니콜은 드라마 출신의 배우입니다. 멋진 예술가 부부네요. 찰리와 니콜의 이혼 소식은 극단 내에서도 화제거리입니다. We are going to take our plate abroad. 단원들과의 회식 이후 집에 올 때도 멀찍이 떨어져서 남처럼 오네요. 집에 와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듯 하지만 We might not need a mediator. We'll just split everything anyway. I don't care. Me neither. 반띵하자 반띵. Good night, Charlie. 니콜은 눈물이 흐릅니다. Mom, 이혼 조정 기간 동안 니콜은 아들 헨리와 함께 친정 집에 와서 쉬기로 합니다. As long as you're in my house, wake up. Is it 친정 생활이 만만치 않을 것 같네요. You know what you want to do. We're going to do what I like. 뭐 한 해병대 정도? 필승. 니콜은 연극 무대를 뒤로 하고 드라마를 준비하면서 이혼 전문 변호사인 노라를 만나게 됩니다. 찰리와 사랑에 빠지게 된 날을 설명하는 니콜. The whole night and the next day together and I just never left. The more acclaimed the 하지만 찰리가 연출가로 잘 나갈수록 자신은 작아지는 것 같았다고 하네요. I got smaller. 그러다 니콜은 배우로서 좋은 기회를 얻었지만 and it paid so much and it was like there was this little lifeline thrown to me. 찰리는 이를 인정해 주지 않았고 He made fun of it and was jealous like 찰리는 욕심쟁이. And I asked him to say my phone number. He didn't know it. So I left. 작은 것에서 균열이 생겼습니다. But I don't want this. 결국 노라를 통해 소송까지 하게 되는 니콜. What did you expect was going to happen? What do I do? 찰리도 변호사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You get a lawyer too. 집에서까지 나가게 되는 찰리. 정말 이혼하나 보네요. 찰리도 이혼 전문 변호사를 구해보지만 비용부터 만만치 않네요. 상황을 아는 찰리의 동료는 진지하게 조언해줍니다. USA freedom. 이런 상황에서도 아들을 위해 헬로윈을 챙기는 이런 스윗가이. Frankenstein is for Henry. Can I come over tonight? 아? Marianne, it's too hard now. 스윗가이인 줄 알았는데 찰리가 바람을 피고 있었나 봅니다. And we shouldn't have done it. And now that you're not married, shouldn't we be doing it? I'm not married yet. 아내 변호사 측에서도 세게 나오네요. Full custody. 결국 찰리는 또 다른 변호사를 구해 봅니다. Thank you. First person in this process has spoken to me like a human. 나도 사람이라고. What am I walking into? 한때 가장 사랑했던 두 사람은 소송으로 진행되니 서로 격해지기 시작합니다. 니콜은 다 알고 있었네요. 화가 끝까지 난 니콜은 낯선 남자를 만나게 되고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이혼 소송 진행은 계속되고 두 사람은 지쳐갑니다. 헨리를 번갈아 가며 보기 때문에 가끔 만나는 두 사람 잠시나마 휴전을 하고 서로를 바라봅니다. 두 사람 잘 될 수 있을까요?
따뜻한 순간도 잠시 두 사람은 다시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칩니다. 서로의 치부를 들추게 되고 쟁점은 아들 헨리에 대한 양육권 문제로 넘어갑니다. 공판 이후 다시 멋쩍게 마주하는 두 사람. 어색하네요. 헨리 얘기에 잠시나마 웃어봅니다. 아동 전문가가 나와 부모로서의 역할을 지켜본다고 하네요. 좋게 얘기를 시작했지만 결국 감정적인 대화가 되고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제 욕까지. Stop putting your feelings about me onto him. All your best acting is behind you. You're back to being a hack. 본격적으로 상처를 줍니다. You're a fucking villain. You want to present yourself as a victim because it's a good legal strategy? Fine. But you and I both know you chose this life. You're such a dick. Every day I wake up and I hope you're dead. Dead like if I could guarantee Henry would be okay. I'd hope you'd get an illness and then get hit by a car and die. 이젠 서로 저주까지 합니다. 한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는 게 이토록 힘든가 봅니다. I'm sorry. What's a day like for the two of you? 양육권 문제로 법정에 방문 체크를 마친 뒤 Of course, and pick him up, assuming I can do both. 두 사람은 최종적으로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합니다. 시간이 지난 후 헨리를 데려다 주며 서로의 근황을 물어보는 찰리와 니콜. It's only good. Nicole, can you help me with my zipper? 유쾌한 전 장모님도 보게 되네요. 찰리는 우연히 헨리가 뭔가 읽고 있는 걸 듣게 되는데요. Could 뭔가 했더니 이혼 조정 기간 때 서로의 장점에 대해서 니콜이 썼던 편지네요. 니콜이 쓴 편지를 찰리가 직접 읽어봅니다. 사소한 것도 잘 기억했던 니콜. 니콜이 좋아했던 마음이 잘 느껴지네요. 감정이 북받치는 찰리. 니콜도 그 모습을 봅니다. And I'll never stop loving him, even though it doesn't make sense anymore. Okay. 두 사람은 이제 먼발치에서 서로를 응원해 줍니다. 영화 결혼 이야기는 결혼에 대한 처절한 민낯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데요. 이 과정을 아담 드라이버와 스칼렛 요한슨이 괴물 같은 연기력으로 집중시키는 힘을 보여줍니다. 영화 초반 부분에 서로의 장점에 대하여 쓴 편지를 짧게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단점이 부각되어 보이는 편집 구성을 보여주죠. 결국 결혼 이야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상대방의 장점에 맞춰져 있냐, 단점에 맞춰져 있냐에 대한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지금 옆에 있는 상대가 죽도록 미워 보인다면 처음에 좋아하게 된 순간과 상대의 좋은 점을 떠올려 바라보면 어떨까요? 후방무비의 영화 결혼 이야기였습니다.